고재현과 이탈로의 시즌 첫 득점과 함께 대승을 거둔 대구FC의 남원 공격수들의 득점포 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지난 14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30라운드 원정에서 대구FC는 정치인과 세징야, 고재현, 이탈로가 후반에만 4골을 몰아넣어 이번 시즌 팀 최다 득점 경기와 함께 4-0 대승을 기록했습니다. 팀의 공격라인 대부분이 골맛을 본 대구가 아직 득점이 없는 바셀로스와 김영준 등 2명의 공격자원의 득점으로 리그 막판 가능성을 보여줄지 여부는 강등권 경쟁에도 큰 변수로 자리할 전망입니다.